무쌍오로치제트 마왕제림 위11장 시즈가타케의 전투입니다. 네, 무쌍오로치 세계관에서는 언제나 원소 세력이 아주 건재하죠. 오로치의 부활. 최강의 사나이 여포를 쓰러뜨린 조절을 믿을 수 있는 기량의 소유자라고 인정한 여완은 드디어 정체불명의 장수 타이라 키요모리의 목적에 대해 밝혔다. 이에 조조는 오로치 부활 계획을 타파하기 위해 다른 세력을 끌어들이기로 결의했다. 우선 그 자신이 각지에 경문을 띄웠고 아들 조비에게는 소노와 연합할 것을 명했다. 한편 장합에게는 시즈가타케의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 옛 친구 원소의 설득을 명하였다. 오로치 나키 아토 엔쇼도노와 카나리노 세력을 얻다 ようですね. 데스가 오로치가 復活しようとしている 今 엔쇼도노니 ふさわしきは 주약ではなく 脇役. 엔쇼도노니와 この 戦で 己の 役割を 理解していただきましょう. 자, 이렇게 해서 우리의 네 장합님은 강유가 군사로 있는 원소군을 치러 갑니다. 아름다운 복장을 하고 말이죠. 참고로 강유하고 장학 같은 경우에는 무쌍 오로치에서 되게 많이 얽혀요. 일단 당장 무쌍 오로치 오리지널 스토리 중에 총나라가 강유를 얻는 시나리오가 장합을 물리치는 것이었고, 그리고 여기 마왕제림에서도 네, 지금 장합이 상대하러 가는 곳이 강유가 있는 원소군이죠. 그리고 무쌍 오로치 2에서는 뭐 죽을 위기였던 강유를 살린 게 바로 장합하고 유선이었죠. 네, 그렇게 이유는 모르겠지만 되게 뭔가 연관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는 아무도 몰라요. 야! 아! 아, 이놈의 호전차는 진짜 가드도 안 되는 거였어 이제 보니. 네, 그리고 이용하는 책략이 대놓고 이간질 시키기. 그리고 한때 최강의 차지였던 6차지. 지금은 아니지만. 하우연님은 절대 그 나이셈의 상징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무쌍 시리즈에서는요. 언제나 묵직했죠. 잠깐만, 근데 여기서 지금 계책을 버리려면 해야 했던 게 일단 저기 호전차를 먼저 다 잡아야 했던가? 아! 이거는 진짜 스킬이 아니면 뭐 잡을 수가 없어. 제발 좀 부서졌으면 좋겠는데. 네, 그렇게 쉽게 부서지진 않죠. 그런 주제에 저거 돌아보는 속도는 겁나게 빨라 진짜. 와, 너무한다.
초악한이라니 원형이 들으면 대번에 지금 창 들고 쫓아오겠군요. 하여튼 그 무쌍 오로치에서 지금 궁주 잡기 너무 힘든 이유가 얘네들 코앞에 있어도 너무 잘 맞춰요. 자 이제 돌아가서 여기에 누구였던가 하여튼 그 지금 저기 지금 저 원손의 아들들이 들어있는 그곳에 네 갖다 대줘야 되는데 순유가 지금 가고 있군요. 어느새 지금 여기 앞을 네 다 정렬을 마쳤어요. 소문에 의하면 원소궁인 삼남이 원상궁을 후계로서 생각한다는데 그러나 원소를 이을 영웅은 원당궁 당신일 것이오. 근데 이렇게 벌기 이렇게 봤자 나중에 어차피 원소 지금 같은 변대인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낚시 걸었다는 거 다 알려줄 텐데. 그럼 대놓고 얘네들 그냥 뭐 배신 인증 아니야 이거? 자 어쨌거나 이제 다음 지역으로 또 갑니다. 순유 아저씨 어디로 가셨죠? 어차피 지금 여기 앞에 다 깔끔하게 청소가 됐으니 알아서 지금 갈 것 같은데. 응?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 저 친구 지금 저기로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저기 말고 아직 들려야 할 곳이 여기도 있고 저 위도 있고 그런데 뭐 알아서 하겠죠? 저는 뭐 그냥 구경만 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다음에 강요가 여기서 나온다. 근데 무쌍 오로치 2에서 정작 보면 또 유성을 모시고 있는 거 보면 그냥 여전히 계속 촉군 소속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만큼은 왜 원소군 소속일까? 아무도 모릅니다. 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배신을 시키는 거죠. 兵力様は歴然、エンキ様もエンタン様にお味方なさいませ。なんということだ。わかった。仕方あるまい。 我が兵法の真髄を見せてやる。これ以上は進ませんぞ。行ってみるか。我が正気試す時。総兵の要請に応え援軍に参った。総兵殿の要請に応え援軍に参った。私が炎章殿を。炎騎様が離反。脅威様は敗退いたしました。 아니?
덮고 죽이니 시오떼! 자, 이렇게 두 명을 배신시키고 나면 이제 적의 본진을 칠 수 있게 되죠. 야, 저 소리 듣고 자유도 협력해주고 싶겠다. 하여튼간에 돈형 마음속에는 언제나 조조밖에 없죠. 그 외에 나머지 기타 등등일 뿐. 얼굴 아파라, 얼굴 아파라. 역시 명족답게 지금 콤보 넣는 거 보게. 솔직히 전 한번 4타 치다가 끝낼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무쌍 오로치에서는 적장들의 공격을 되게 많이 하예요. 정말 많이 해. 아무래도 캐릭터가 3명이라 그런가? 曹操殿と総比殿はやはり親子。やり方がどこか似ている。派生力を吸収し清盛に対抗する力を得る。少々手荒いですがご容赦ください。気にするな。孫悟も事情は織り込み済みだ。問題は炎章の説得ではないか。 오, 역시 명족. 조고, 오마에노 스스메 도리, 와타시와 토모노 치카라 토다. 소레가 요오 타다스, 사이젠노 사쿠데아. 넌 여기서 왜 나와? 이것을 전문 용어로 정신 승리라고 하죠. 行くぞ。曹操軍を加えた新生炎章軍が必ずやオロチの復活を阻止してみせよう。ある意味安心いたしました。では曹操殿のもとへ参りましょう。